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데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데스 카드는요. 모 아니면 도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 아니면 도인 성격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부분이든 간에, 뭐든지 확실한 사람이고,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을 알쏭달쏭하게 하거나, 헷갈리게 하거나, 애매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을 만나면 우리 1번 분들은 답답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전달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겉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겉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자마자 익숙한 이미지라든지 정감이 간다라든지 이 사람이면 무언가 따뜻할 것 같아 이러한 느낌 있죠. 이러한 느낌을 주는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거라는 이미지를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좋은 점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성이 넘친다. 그 사람만 색깔이 분명하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다른 사람과 확실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자신만의 어떤 매력이 강렬하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번 분들은 이 사람을 처음 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요? 우리 1번 분들은 이 사람을 처음 봤었을 때 무언가 끌립니다. 그런데 왜 끌리는지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더욱 더 알고 싶어 하시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 따라가는 느낌이 보여지시죠.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 이 사람을 처음 봤었을 때이 사람과 나 만나고 싶어 이런 생각보다는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다라고 생각이 먼저 드실 것 같고요. 나도 모르게 이 동전을 따라가듯이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이고 마음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귀게 되면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게 될까요 펜타클 6번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는요 관계 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카드입니다 주고 받는다 라는 카드이거든요 내가 주면 상대방도 준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언가 밀당을 하고 계산해서 주고 자꾸만 이 관계를 생각하게 만들지 않고요, 헷갈리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주면 상대방도 똑같이 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연애를 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에 즐기게 될 것이고요. 서로에게 기쁜 선물을 주고받고, 마음을 주고받고요. 또, 계속해서 만나더라도 고백 같은 것을 할것 같아요. 내가 왜 너를 좋아하게 됐는지, 처음에 너를 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런 것을 서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을 언제 만나게 되는지 2개월, 4개월, 6개월로 나누어 볼게요. 어, 이 사람을 2개월 안으로 좀 만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거든요. 운명은요 진짜 운명적인 인연을 뜻해요.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 불가항력적인 만남이에요.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수 있어요. 나의 어떤 운명, 삶 속에 들어온 사람이다 라고 볼수 있어서 이 사람을 2개월 안으로 만날 것 같습니다. 2개월 안으로 만나게 되면서 완벽하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서 2개월에서 4개월 안으로 만나고 사귀기까지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때쯤에 만나서 한달 안으로 사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좀 이야기가 이어지네요. 이때 2개월에서 4개월 안에 사귀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서로 이상적인 연애를 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선남선녀 같은 이미지를 주게 되고요. 서로의 눈에 굉장히 내 이상형이다 라는 마음을 자꾸 주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랑을 굉장히 웃으면서 즐기면서 나아갈 수 있고요. 자꾸 내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고 내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느끼고 계신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굉장히 자극적인 연애, 더욱더 발전하고 싶은 그런 감정을 주기 때문에 자극적으로 와닿게 되고요. 설레임을 서로에게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1번 분들은 이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우리 1번 분들은 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요.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시고,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다가가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카드는 나의 주장을 굉장히 정확하게 말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카드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이 상대방에게서는 오히려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는 것보다 나의 마음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게 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을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요. 그저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하시면 더욱더 아름다운 연애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2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2번 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 그 사람의 성향은 무엇일까요? 정의 카드가 나옵니다. 어, 이 카드는요. 애매모호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봐도 맞게끔 정답을 내리고 방향을 보고 행동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논리 정연하신 분이시고요. 누가 봐도 맞는 행동으로 도덕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예의가 바르고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타인을 굉장히 바르게 대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의 의견대로 이기적으로 논리를 펼치는 사람이 아니. 거죠. 누가 봐도 맞는 것, 그것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손해보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남들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만큼, 피해를 주지 않는 만큼, 자신도 그렇게 존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지적이고요, 차분하게 움직이고, 어떠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이 사람의 이미지는요, 느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보여져요. 좋은 사람일 것 같아. 그리고 만나면 나에게 잘해줄 것 같아, 친절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뭔가 익숙한 느낌을 주고 다정해 보이는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를 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번 분들은 이 사람을 처음 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만나고 싶다, 사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이번 분들은 이 연애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나의 연애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내가 준비가 안 됐어 라는 마음을 받게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차분하고 정감가는 느낌, 친절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이번 분들 마음속에 확 들어오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이번 분들은 이 사람과 만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귀게 될까요? 처음에 들었던 느낌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킹 오브 완즈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 인물은요,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잘 챙겨주는 인물이에요. 내가 마음에 가는 사람이라면 계속 옆에서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리드해주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만나게 됐었을 때는 우리 이번 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을까? 솔직하게 행동하시고, 또 그런 챙겨주는 어떠한 엄마 같은 모성애 같은 매력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해줄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이번 분들은 나아가실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완즈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열적인 사랑을 뜻해요 그것도 왕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불씨가 아니라 이미 타오르고 있는 불씨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능적인 매력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것 같고요 또 내가 행동적으로 신뢰를 받게끔 움직이고 가식 없이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것 같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을 언제 만나게 될까요? 2개월 안으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시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이것저것 따지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단 밀어붙이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2번 분들은 2개월 안으로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강렬하고 저돌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4개월 쯤에는 만나고 계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 후의 모습을 봐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다라는 것은 이미 2개월 쯤에 사귀게 되면서 내가 원했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러버스 카드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화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동등한 평등한 위치에서 관계에서 만나게 되는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로의 궁합도 그만큼 잘 맞으시고 서로의 마음도 똑같이 맞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사랑을 이루게 되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개월 안으로 이 사랑을 좀 기다려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지 조언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들에게 필요한 연애 조언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다면, 그것들은 지워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어떤 연애에 대해서 아픔을 맞이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다라든지 아직은 잊지 못한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것들을 좀 치유하고 힐링해주시고 그 사람에게 이 아픔을 대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아름다운 사랑을 내가 진정으로 맞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3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이 만나게 될그 사람의 성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이 만나게 될 성향 그 사람은요. 힘 카드가 나와요. 이힘 카드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강단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강단이 있다 라는 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격적인 면에서 학문적으로 깊다라기보다는 이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거기서 배운 게 많은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삶을 생각하실 때 원래 삶이라는 건 이렇게 힘든 거야. 그리고 힘들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는 거야. 인생이란 건 원래 그런 거야. 좀 이런 걸 이미 느낀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적 영역이 굉장히 높다, 레벨이 높다라고 볼수 있고 대화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직적이고 지혜가 있고 배울 게 많은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어, 이미지 자체로도 굉장히 잘생기거나 이쁘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모적으로 호감이 가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만나고 싶다. 사귀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바로 들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버스 카드는 타인의 시선을 또 굉장히 신경 쓰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갖추려고 해요. 긍정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련되게 좀 갖추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외모적이나 성격적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좀 완벽한 사람이지 않을까? 결혼하기에 정말 좋은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분들은 이 사람을 처음 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처음에는요, 긍정적인 마음은 아니래요. 내가 이 사람에게 한눈에 반하고 만나고 싶다 이런 것을 떠나서 조금 경계하고 긴장이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싫어서 경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하면 더 경계하고 긴장되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막대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을 쉽게 볼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긴장감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해 보이지는 않아요. 겉에서는 내가 잘 있어 보여도. 속으로는 어, 내가 좀 이렇게 보여주면 좋을까 어떻게 좀 다가가면 좋을까 이 사람 어떤 이상형일까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좀 관찰하고 이 사람의 성향을 보고 어떤 사람인지 나 혼자서 좀 생각하실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사귀게 된다면 어떤 마음으로 좀 만나게 되실까요? 어, 걱정 고민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내가 처음에 이렇게 걱정하고 생각도 많아지는 것처럼 사귈 때에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연애하는 게 맞나? 이렇게 만나는 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카드가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싹 끌어모아서 계속 고민하고 고민거리를 만들고 혼자 갈등하는 카드예요. 사실 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검정색으로 이렇게 무섭게 표현된 이유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는 나를 해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러한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온몸에 가시가 돋고 방어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형체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이미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안대를 풀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자꾸 나는 지레 겁먹고 사사로운 것을 크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언제 만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어,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좀 빨리 만나시는 듯하네요. 일단 2개월 안으로 전차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 전차는요. 굉장히 밀어붙이는 또 젊은 에너지가 있는 강렬한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대표적으로 대시한다 라고 보거든요. 나를 굉장히 강렬하게 어필해요.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나는 너를 좋아한다라는 걸.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어필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결 안으로 먼저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볼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받아줄지, 알아야지 결정권은 나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개로 안으로 어떤 사람이 다가오는데 뒤에 카드를 보시면 결혼 쪽으로 관련된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2번 분들은 이 사람과 결혼 전제하에 만나시거나 또는 서로 결혼이라는 대화를 많이 하게 될것 같아요. 결혼 정년기가 아니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라면 나 정말 결혼하고 싶다. 이 사람과 내가 함께 나아가고 싶다. 조건적으로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자체로도 완벽한데 내가 이 사람과 좀 결혼해서 나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실 거고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이 결혼이라는 서로의 생각들이 굳혀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는 좀 걱정이 많네요. 좀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 한 장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신지 한장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언 한장 똑같은 카드가 또 나왔네요. 어, 여기에 나온 카드가 그냥 그대로 똑같이 또 나왔어요. 바로 즉석해서 뽑았는데 일단은. 어, 여기 카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 3번 분들은요, 과거에 희생되었던 연애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연애라는 짐을 상대방과 나눠 든게 아니라 나 혼자 짊어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3번 분들은 연애를 하게 되면 계속 무언가 주고 싶어 해요. 나의 마음이든 돈적인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상대방에게 내가 도움이 되고 싶어 하고요. 내가 상대방을 충족시켜주고 싶어 하고요. 이별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크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꾸 내가 희생되게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상대방을 완벽하게 맞춰줘야 돼. 그래야만 우리는 오래 갈수 있고 잘 만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 3번 분들은 계속해서 연애에 대해서 지레 겁먹고, 긴장해하고, 경계하고, 계속 관찰하고, 심리적인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심리적인 싸움이 무엇이냐면 꼭 밀당을 해서 심리적인 싸움이 아니거든요. 자꾸만 안 보이는 부분을 먼저 알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계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 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나 혼자서 계속해서 예민해져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대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카드는 말합니다. 지금 너가 생각하는 것들 현실에 없어. 너가 두려워하는 부분들, 무서워하는 부분들, 너를 해칠 수 없어. 근데 너는 그것들이 나를 해칠 거라고 생각을 해. 그 부정적인 감정들은 상대방, 상황들이 나에게 준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연애에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연애에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분들은 앞으로 내가 만나게 될 사람은 어떤 성향인지 먼저 볼게요. 어, 우리 4번 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 전차 카드가 나옵니다. 어, 이 전차 카드는요, 젊은 남자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굉장히 강렬하죠.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나를 자꾸 어필하고요. 나를 자꾸 표현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장점이 많아요. 내가 리드하지 않고 상대방이 다 알아서 리드해줍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나를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애매모호하게 자꾸 여지를 주면서 사귀지 않고 고민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확실하게 리드하고 표현하고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끌어줄 사람이라고 저는 읽혀지는데요. 이 사람의 외모적인 부분은 어떤지 볼게요. 타워 카드가 나옵니다. 어, 이 사람은요 무언가 사람들을 놀래일킬 만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십니다. 사람들을 봤었을 때 놀랜다라는 것은 남들과 분명하게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패션 감각이 좋다라든지, 외모적인 부분이 뛰어난다라든지, 그 사람 안에 포스가 있다라든지, 아우라가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한눈에 반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렬하게 번개가 치고 있죠? 그리고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을 상대방들, 이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건데, 우리 4번 분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4번 분들은 조건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괜찮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떠나서 전체적인 부분들, 이 사람이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는 걸좀 느끼시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4번 분들은 이 사람과 만나면서, 사귀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현실적인 사람을 원했고 결혼할 사람을 원했고 진지하게 만날 사람을 원했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조금 감정들이 강해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자꾸 감정이 생기고 설레이는 감정들이 자꾸자꾸 뿜어져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연애를 처음 하는 사람처럼 내가 변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연애를 처음 하게 되면 정말 하나하나 다 설레고 또 하나하나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상상하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상상의 날개를 펼치죠.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고 라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언제 만나게 될까요? 어, 카드 보면요. 우리 4번 분들이 먼저 마음에 드신 것 같네요. 내가 먼저 좀 짝사랑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을 먼저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모임의 장소던 내가 소개를 받던 간에 내가 먼저 좋아했다라고 볼수 있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안으로 2, 3개월 안으로 상대방을 만나게 되실 거고 4번 분들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다가와줘요 결국에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백마터 왕자로 표현되어 있죠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온대요 우리 4번 분들을 생각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좀 젠틀하게 다가온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컵을 먼저 내밀고 있어요. 그래서 고백, 고백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설레게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침없이 다가온다는 느낌보다는 조심스럽게, 감정을 중요시 생각하면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6개월에서는 서로가 화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서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로는 굉장히 열심히 이 관계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음, 우리 4번 분들은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짝사랑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에는 두 분은요 끈끈한 유대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친밀감을 느껴요. 굉장히 큰 정을 느껴요. 그렇게 되면서 서서히 싹 트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굉장히 배려하고 존중하고 만나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타이밍 맞게 다가오게 되면서 서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좀 연애를 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랑을 지켜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만나시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연애가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연애를 위해서 우리 4번 분들은 어떤 조언이 필요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에게 필요한 연애 조언은?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아가 주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생각이 들었다면, 내가 이렇게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랑을 위해서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이 사랑을 좀 즐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